하나, 둘, 셋. 그래서 지금 어디 가신다고요? 캠핑 간다! 나 캠핑 간다! 가가지고 오늘 기가 막힌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캠핑 초보자에서 오늘 살짝 뭐 레벨 2 정도? 레벨 2는 뭘 할 수 있나요? 장작. 장작 패시나요? 패지는. 어? 도끼 챙겼나? 오! 울짱 좋다. 울짱 좋아. 살쪄가지고 물어봐 봐요. 아, 이렇게 다 빌렸으니까요. 저희 이제 텐트를 좀 갖춰볼게요. 오이. 지난번에 저 텐트 안 샀잖아요. 이번에 좀 장만 주었습니다. 내 텐트. 설명서도 다 있어요. 접는 방법밖에 없네. 피는 건? 급 해보면은? 접는 거를 미리 시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. 요렇게. 오렇게. 어우, 큰일 났다, 이거. 바로 들어가가지고. 아파. 팔 아파. 아, 매트를 왜 안 샀을까? 아, 멍청이. 아우, 힘들어. 아니, 여기 햇볕이 더워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더 더워. 뭐, 캠핑. 뭐,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잠이나 잘게요. 아, 땀 엄청난다. 아우, 더워. 자, 아니야. 자, 됐고요. 이제. 요리 바로 시켜 먹을까? 자, 얼른 해야 되고요. 뭘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? 재료부터 보시죠. 짬! 이렇게. 오픈! 다! 삐욱삐욱삐욱삐욱! 라스타니다! 얘 왜 이러냐? 느낌인데? 2.5kg, 키로당 55,000원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오늘 이거 갖다 뭘 할 것이냐? 기가 막히고, 코가 막히고, 이마가 막히고 하는 거 해볼라 해요. 아! 소금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나인! 얘를 갖다 빡! 해가지고 소금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구워버리겠다 이 말입니다.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? 일단은 이 친구 손질 먼저 들어가야겠죠? 그럼 손질 바로 그! 꼭 갑시다. 이 친구 빠르게 보내드릴게요. 얘는 입을 여기를 깨도요 굉장히 세가지고 한 번에 안 돌아가시거든요? 이렇게 갈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오케이, 가셨습니다. 이렇게 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. 피를 확실하게 빼줘야 비린내가 안 나. 예? 네? 자, 이제 이 소금 무덤을 만들 반죽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소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큰 친구를 싹 다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승우 아버지 킹크랩 하시는 영상도 봤는데 3kg 이상은 쓰시더라고. 이 소금은요 일부러 가는 소금 준비했어요. 가는 소금. 굵은 소금 하면은 반죽이 안 돼. 적당히 비우시라고. 떠가지고 더하. 자, 이렇게 지금 9kg 싹 다 해줬습니다. 우와. 반죽을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계란 한 파. 계란을 넣어주는 거예요. 제가 본 데에서는요 15개 넣더라고요. 멋있는 거 보여드릴까? 원래 이거 반 싹 까져야 되는데 다시 빡쳐. 빡쳐. 계란이 왜 이렇게 약해? 아, 몰라. 싹 다 해줄게요. 반죽하는 데만 시간 오지 걸리겠다. 반죽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여기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. 워이. 우와. 빵 반죽 같아. 소금이 노란색이 됐어. 물 살짝. 더 이렇게 들러 붓거든요? 물하니까. 우와. 우와. 뒤지기 힘드네, 이거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무덤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얘를 갖다가 이제 바닥을. 오케이. 한 1cm 정도만 깔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오케이, 천천히 올리고 옆에 있는 걸 좀 채워넣어. 이런 식으로. 자, 이제서부터는 싹 다 채워넣으시면 돼요. 오짜짜. 나중에 그래가지고요 얘네 소금을 망치로 크게 끄거든요? 아, 괜찮다. 와, 기가 막힌다. 자, 그럼 이제 장작을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. 장작 좀 붙여주고 올게요. 오케이. 오케이, 장작. 다다! 집어들어가지고 일단 한번 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오, 뭐야. 지금 저 안쪽을 싹 공략을 하면은 저 밑에가 타면서 위에 것까지도 알아서 잘 타겠죠? 지금 활활 타죠? 위에 올릴 거 조금 빼놔야 되거든요? 오우, 겁나 뜨겁다, 진짜. 우와. 여기다 잠깐 좀 옮겨놓고. 이게 좀 많이 빼줘야 돼. 그래야 이 그리드를 올릴 수가 있어. 요 정도면 될 것 같아. 여기 올릴게요, 이제. 오냐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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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
여기 위로 하나. 장작 한참 부족한데? 여기다 그냥 바로 올려버릴게요. 알아서 붙으라고.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 좀 쪼개야 될 것 같거든요? 다 덮었어, 나 다 덮었어. 불 살짝만 더 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? 불 붙어라, 불 붙어라.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? 저기 아직 용암이지? 여기도 용암이고. 이 계란은 뭐야? 이거 지금 소금만 딱 보여야 되거든요? 요 옆에 것도 싹 다 제가 치우고 올게요.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. 이 정도면 됐어. 이제 이 고대 유물, 이 알을 깰 때가 됐습니다. 타다! 앙치 준비했지, 앙치. 아주 여기를 그냥 댕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이렇게 굳었다고? 하나, 둘, 셋. 아니, 이거 미치겠네. 오오오오오 둘 셋. 우와 꼬리도. 오 우와. 한번 들어볼까요? 오예. 야야. 어, 여기 한번 깨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우와 고대 유물 랍스터. 올려놓을게요. 요 꼬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쪼개졌어요. 타가지고요. 그냥 똑 떼버릴게요. 와, 미친. 와, 살코기. 꼬리 이렇게 됐고 머리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뭐야. 미친. 와, 내장 미쳤다. 집게를 그냥. 와, 똑각. 와. 오. 아, 더 깨야 될 것 같은데. 살 다 난리 났고요. 미친놈인가? 꼬리 이거 떼볼게요. 오, 온전타. 아, 뜨. 오, 살코기. 와, 미쳤죠, 이거? 아, 이거 그냥 지금 먹을까? 아, 그냥 먹자. 나 못 참겠다, 이거. 나부터 무덤 소금구이. 꼬리, 바로. 야, 조금 뻑뻑하긴 하다. 와, 근데 감칠맛 미쳤다. 완전 고기야. 야, 안 되겠다. 내가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지. 초장. 이거 집게살이거든요? 이거다 그냥. 바로. 와, 집게살 진짜 맛있어. 얘는 오리야. 야, 진짜 안 되겠다, 씨. 와, 진짜 안 되겠다. 진짜. 우와! 우와! 와, 차줘. 우와! 이거 살코기 살짝 있죠? 이거에다가 내장을 살짝 같이 집어가지고 꼬리로 초장을 묻혀가지고 여기다 올려. 그리고 수저가 없거든요? 꼬리로 받쳐. 이렇게. 개고생을 랍서 무덤 뭐 소금구이 바로. 아. 아. 우와, 살짝 붙어있던 소금이 바삭바삭 씹히면서 이 내장이랑 살이랑 식감이 왜 이렇게 좋냐. 이거 소금까지 씹어먹어야 돼요. 내장 있는 쪽 있죠? 여긴 촉촉해. 미쳤다, 정신 나갔다. 와, 이거 왜 먹는지 알겠어요. 다 퍼포먼스 값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맛도 잡았어. 이거는 민구님들, 이거 랍스터 소금 무듬구이. 랍스터 무덤 소금구이. 랍스터 소금 무덤구이. 장작을 피울 수가 있잖아요. 해드시길 추천드릴게요. 1시간 정도만 냅두면은 금방 하거든요? 퍼포먼스적으로도 굉장해. 망치고 쬐깔한 걸 갖고 와가지고 깨는 재미도 있고. 그리고 우리 나이 때들, 우리 Z세대. Z세대신가요? 예, 예. M세대신가요? Z세대인데요? M세대. Z세대인데요? 와가지고요, 이런 거 한번 하셔. 랍스터뿐만이 아니라 그 삼겹살 이런 거 하시게 돼. 삼겹살 하자. 여기 우리 임야 좀 섞어나요? 우리 임야 한 100평만 살. 그럼 오늘 더 제가 조질라니까는 안녕히 계세요. 오, 살 하나도 없다. 괜찮아요? 모르겠고 정신 나갔고 모르겠고 삼겹살 꾹꾹
모르겠고 못 모르겠고 김치 삼겹. 와. 조달 받은 치킨. 조달 치킨. 조달 치킨은 뭐야? 맛있어. 야야야! 내가 오로라마냐. 부으셨네요. 부은 거 아니야. 따끈하. 손 참고 나 빨리.